Jerry the Gummi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쇼미더고민 영상에서 3, 4억대 투자금으로 광명 재개발에 투자하고 싶은 분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 이제 광명 5구역 추천드리면서 광명 재개발 말고 다른 데 한 곳 더 이제 추천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죠. 어딘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3, 4억 원대 투자처이면서 실거주 만족도와 투자 가치가 높고 지금 5년 정도 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추천을 원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광명 재개발과 함께 성남 원도심 재개발 쪽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성남 원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이 좀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뭐 하늘채 랜더스원, 금빛 그랑메종 이런 것들이 다 2022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전세 끼고 매매를 하시거나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3, 4억대 투자금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재개발 구역 보시는 것도 좋지만 신축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이제 5년 정도 후에 새 아파트 되는 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재개발 구역을 보신다고 하면 상대원 2구역 쪽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 원도심 재개발 쪽은 사실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고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분당이나 판교와 가까워서 이제 한동안 굉장히 각광받는 투자처였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보면 프리미엄이 5구형 1억 원대 중반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84형도 2억 원대 중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상대원 2구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권리가액을 대략 2억 정도로 쳤을 때 3, 4억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죠. 2021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프리미엄이 절반 정도로 지금 조정이 돼서 조정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총투자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추가분담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조합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매매대금이죠. 그래서 매수하는 주택에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권리가액은 대략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사실은 비례율을 곱한 금액인데 이게 거의 100 정도로 처음엔 조정이 됐다가 사업 다 하고 나면 100이 넘는 경우엔 사업 수익성이 좋다. 그리고 100이 안 되면 사업 수익성이 나쁘다라고 보는데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130%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감정평가액의 1.3배를 권리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합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권리가액인 건데요.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받고 권리가액만큼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은 또 추가분담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추가분담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 이거를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착공 이후에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조합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내신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계약금은 10% 정도고요. 중도금 3, 40%, 잔금 6, 70% 정도 선에서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구역에 따라서는 이제 조합원 부담을 좀 줄이려고 100% 다 잔금으로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보통 이제 잔금은 입주 시점에 지급을 하는데 이때 총 대출금이 있으면 이 금액을 이제 전세를 빼서 전세보증금으로 갚으시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 5구형을 매수한다라고 가정해보면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보통 5구형 분양받는 주택 권리가액이 1억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제 최저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매매대금은 이제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이니까 3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합에 납부해야 되는 추가분담금은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니까 3억 정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투자금은 이걸 합친 6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추가분담금 3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착공 이후에 분양계약 체결하고 납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돼 있고 이제 중도금부터는 대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으로 3천, 중도금으로 9천, 잔금으로 1억 8천을 조합에 납부를 하시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제 현재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거의 완료가 돼서 23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문 주신 분 계획대로 26년에서 27년이면 입주가 가능한 거죠.
여기는 지금 대림산업이 이편한 세상 브랜드로 들어가 있고요. 5,090세대 대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입지도 초역세권 지역이 뭐 신흥 1구역이나 3구역, 뭐 수진 1구역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도보로 10분 이내로 8호선 단대 오거리역이랑 신흥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분이면 잠실 도착하죠. 여기다가 이제 성남 1호선 트램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위례 3동선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 이제 교통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수인분당선 이용이 또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서역 SRT도 금방 이제 이용이 가능한 거리인 거죠. 또 이제 상대원 2구역 바로 옆에는 대원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품화 단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나 투자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광명 5구역 같은 경우에는 3, 4억대면 지금 5구역밖에 진입을 못하셨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8세형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상대원 2구역 시세를 최근에 입주한 이제 근처 아파트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1 여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채 랜더스 1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상대원 2구역보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입지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최근 시세를 한번 보면 84형 기준으로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럼 상대원 2구역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84형 가능한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5억 6천 정도가 되고 권리가액 2억, 프리미엄 2억 중반, 2억 5천 정도 가정하면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3억대 중반이 되죠. 그러면 총 투자금이 지금 7억 원 후반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5천에서 1억 정도 시세 차익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5구형이랑 계산을 해보면 5구형이 더 저렴하게 나와 있다.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광명 5구역 같은 경우에는 84형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5구형에 비해서. 근데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형보다는 5구형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나중에 아이 키우고 하시려면 적당한 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84형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광명 재개발과 성남 원도심 재개발 다 투자금이 맞으면 어디든 다 좋다고 보여요. 그래서 실거주 측면이나 뭐 투자가치 측면이나 다 훌륭한데, 그런데 저는 이제 광명보다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투자금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84형 진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광명 뉴타운, 철산동 재건축, 하안동 재건축 진행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3개 신도시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28년까지 거의 11만 가구 정도가 이제 쏟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5년에서 6년 입주 시점에 가격이 좀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광명보다는 좀 성남 원도심 재개발 쪽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반면에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3기 신도시 지정된 곳들과 거리가 있어서 뭐 대규모 공급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고,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것들 되면서 분당 쪽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장점이고요. 또 강남 접근성 면에서도 광명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원 2구역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